안녕하세요, 에리카입니다. 즐거운 땡스기빙 보내셨나요? 위켄이 정말 길었죠.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는 한 5일 정도 학교를 안 가가지고 디즈니랜드랑 어드벤처 파크 저희가 즉흥적으로 다녀왔습니다. 잘 다녀왔으니 이제 또 열심히 일을 해야죠. 오늘 제가 보여드릴 단지는 레이크 라스베가스에 있는 마르벨라라는 단지입니다. 빌더는 테일러 모리슨이고요. 같은 플로어 플랜을 서멀린에서 많이 지었었고 이 단지 그리고 레이크 라스베가스에서 조금 안쪽으로 들어가는 단지에서도 같은 플로어 플랜을 짓고 있습니다. 오늘 보실 바이올렛 플랜의 시작 가격은 $77,900입니다. 여기에 익스테리어 옵션 선택하시는 거에 따라 추가 비용이 발생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익스테리어 D가 가장 마음에 드는데요. 익스테리어 D를 선택하실 경우에는 두 번째 방이 조금 커지게 됩니다. 이 단지는 단층집만 들어오는 커뮤니티입니다. 2574 스퀘어피트가 가장 큰 플로어 플랜이고요. 가장 작은 플로어 플랜인 선플라워 같은 경우는 2359 스퀘어피트입니다. 두 번째 방입니다. 두 번째 방하고 세 번째 방 사이에 욕실이 있고요. 이 두 방이 쉐어를 해야 되는 욕실이고 만약 익스테리어 D를 선택을 하시면 지금 보시는 방이 조금 더 커지게 됩니다. 창의 위치는 코너 쪽으로 달라지게 됩니다. 모델 홈들은 욕실을 포함해서 많은 공간들에 업그레이드를 추가를 해놨습니다. 지금 보시는 공간에 하얀 쿼츠 카운터탑, 그리고 캐비넷, 바닥재, 모든 사항들이 업그레이드 된 사항입니다. 기본으로 포함되어 있는 욕조와 샤워 콤보입니다. 지금 보시면 하드웨어가 크롬 컬러가 아니고 골드 컬러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컬러를 체인지 하실 경우에는 업그레이드 비용이 발생합니다. 탑 샤워 바로 옆에 수납 공간이 있어 편리하게 사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방과 세 번째 방 크기가 거의 같습니다. 정사각형 모양의 방들이고요. 방들에서 보시면 위에 설치된 등이나 실링 팬이 있는데 이런 사항들은 옵션으로 선택을 해주셔야 합니다. 모델 홈이 위치한 랏 같은 경우는 커뮤니티 들어오시는 바로 입구 쪽이라 사이드 랏이 조금 더 크게 나와 있습니다. 현재 이 단지에서 받는 랏 프리미엄은 없는 곳도 있고 골프장 뷰나 레이크 뷰가 나온다면 20만 불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뷰가 없는 랏에 어느 정도 옵션이 들어가 있고 바로 입주 가능하신 집은 89만 9천 불 정도에 나와 있습니다. 모델 바닥재는 럭셔리 바이널 플랭크로 업그레이드 된 사항을 사용을 했지만 기본으로 포함되어 있는 사항은 타일과 카펫입니다. 바로 앞에 하프 바스룸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공공 화장실로 사용이 되고 있네요. 세탁실입니다. 지금 세탁실에서 보시는 캐비넷 그리고 싱크대, 세탁기, 건조기까지 다 옵션 사항입니다. 이 중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은 싱크대 바로 밑에 있는 캐비넷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방을 혼자 쓰시는 분이 다 사용을 하실 수 있는 욕실입니다. 이 욕실에는 워크인 샤워를 보여드리고 있고요. 옵션에 따라서 아까 보셨던 탑 샤워 기본을 사용을 하시거나 아니면 워크인 샤워로 업그레이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방입니다. 두 번째 방, 세 번째 방, 그리고 네 번째 방이 거의 다 같은 크기이고요. 정사각형 모양의 방들입니다.
모델에서 오피스 공간으로 꾸며놓은 이곳을 플렉스라고 부릅니다. 어떤 용도로도 사용하실 수 있는 공간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놨는데요. 지금 이 공간 같은 경우 오피스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린 컬러로 포인트를 주면서 조금 더 차분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이 공간에 프렌치 도어를 닫을 수 있는 옵션도 있습니다. 생활 공간이 시원하게 트여 있어 거실, 부엌, 그리고 다이닝 공간까지 자유롭게 사용을 하실 수 있는 플로어 플랜입니다. 거실 공간에 추가하실 수 있는 전기 난로 옵션은 4,670불입니다. 주변에 보이는 타일 같은 경우는 인테리어 옵션으로 따로 추가 비용이 발생을 합니다. 부엌 수납 공간이 꽤 크게 잘 나와 있습니다. 새 집을 사실 때는 냉장고가 포함이 아니기 때문에 옵션으로 선택을 해주시거나 아니면 클로징을 하시고 구매를 해주셔야 합니다. 키친에서 보시는 캐비넷, 그리고 캐비넷 손잡이, 화이트 쿼츠 카운터탑 모든 사항들이 업그레이드 된 사항들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팟 필러 옵션입니다. 키친 스토브 위에 수도를 하나 달아놓은 옵션이고요. 만약에 국물이 있는 음식을 하실 때 아니면 뭔가 끓이실 때 여기서 바로 물을 틀어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모델 홈에 설치되어 있는 가전제품들은 모노그램 제품으로 업그레이드가 된 사항들입니다. 기본으로 포함된 제품은 GE입니다. 거의 모든 사항들이 다 업그레이드가 된 사항들이라 모델 홈을 보실 때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모델에 설치되어 있는 이 아일랜드는 인라지 키친 아일랜드 옵션이 들어가 있어서 기본으로 되어 있는 아일랜드보다 큰 편입니다. 보통 기본으로 빌더가 포함해서 파는 캐비넷 그리고 카운터탑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좋아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가장 옵션 비용이 많이 드는 곳이 이 부엌 그리고 안방 욕실입니다. 다이닝 공간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 다이닝 공간에서 뒷마당으로 연결되는 곳에 슬라이딩 도어를 설치하실 수 있는 옵션을 드리기도 하는데 이 플로어 플랜 같은 경우는 그 옵션이 없습니다. 대신 창이 4개 달려 있습니다. 뒷마당을 나가시려면 거실 쪽에서 나가셔야 할 것 같네요. 안방 들어가는 길목에 또 다른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안방입니다. 다른 방들과 비교했을 때 1.5배 정도 되는 크기입니다. 모델 홈에 있는 방들 보시면 위에 리세스 라이팅이라든지 실링 팬들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이는 옵션 사항입니다. 안방과 안방 욕실 사이에 문을 닫을 수 있는 옵션이 있습니다. 그 대신 문을 닫을 경우 벽이 조금 낮아지기 때문에 답답하실 수 있습니다. 안방 욕실에는 럭셔리 스파 베스라는 구조적 옵션이 이미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다른 욕실들과는 다르게 회색 계열의 카운터탑을 사용을 했습니다. 오히려 하얀색을 사용을 했으면 벽에 있는 타일과 매치가 되어서 훨씬 나았을 것 같은데 그 점은 좀 아쉽네요. 욕조가 필요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프라이머리 익스텐드 샤워 옵션을 선택하셔서 슈퍼 샤워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아무 옵션을 선택을 하지 않으시고 기본으로 되어 있는 레이아웃을 사용하겠다 하시면 지금 보시는 샤워보다 크기가 조금 작아지고 바로 옆에 베스트업이 붙어 있습니다. 빌더가 기본적으로 포함을 해서 파는 타일 같은 경우는 기본 화이트에 조금 색감이 들어간 정도이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디자인을 주시고자 하시면 옵션 사항이 꽤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안방 옷장 크기가 잘 나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과 그대로 집을 사셨을 때 똑같이 되어 있고요. 어떤 모델룸에서 보실 때 그 캐비넷 시스템 그리고 커스텀 캐비넷 같은 경우는 나중에 따로 다 하셔야 하는 사항들입니다. 쇼핑 좋아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 쇼핑백에 나와 있는 문구들이 굉장히 마음에 와 닿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 문구들 기억을 해놨다가 남편이 쇼핑 많이 한다고 뭐라 그럴 때 한 번씩 사용을 해봐야겠네요. 집 안은 다 보여드렸고 저희가 밖으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실에서 뒷마당 공간으로 나가시는 이 슬라이딩 도어는 기본 사항에 포함이 되어 있는 슬라이딩 도어입니다. 한쪽으로 다 미실 수 있는 스태킹 슬라이딩 도어 옵션은 15,090불 추가가 됩니다. 빌더 웹사이트에 따르면 지금 보시는 베이스 가격에 이 커버된 패리오 공간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플로어플랜에 따라서 그리고 빌더에 따라서 이 공간 자체를 옵션으로 하는 곳들이 있는데 지금 보시는 이 바이올렛 플랜은 이 커버 패리오가 포함입니다. 이 단지에서 뷰가 없는 랏을 선택하실 경우 이런저런 옵션 다 포함해서 90만 불에서 95만 불 정도 최종 가격을 맞추실 수가 있고요. 만약 뷰가 있는 랏을 선택을 하신다면 1.1 밀리언, 1.2 밀리언까지도 될 수 있습니다. 한 달에 내시는 HOA는 레이크 라스베가스 마스터 HOA 포함해서 292불입니다. 다른 어세스먼이나 시드 레드는 없습니다. 이 단지에 관한 질문이 있으시거나 라스베가스 핸더슨 부동산에 관한 문의가 있으시면 편하게 연락해주세요. 저는 라스베가스 핸더슨에서 활동하고 있는 리얼터 에리카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